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티입니다. 얼굴이 조금 까매진 것 같은데? 요즘에 주근깨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주근깨가 여기만 이렇게 몰려서 생겨서 더 주근깨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대학원 입학 관련 영상들로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제 채널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대학원 입학 관련, 뭐, 입시 관련 그런 얘기가 많이 뜸했었죠. 저도 그런 정보 위주로 항상 영상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대학원 영상을 좀 그만 찍어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올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대학원 영상을 많이 요즘 만들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의 솔직한 생각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원 지원하면 합격한다 영상이 2019년 1월쯤에 만든 건데도 최근까지도 댓글도 많이 달리고 질문도 많이 써주시고 계세요. 그때는 이제 4학년 시작하는 쯤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는 대학원 입학보다는 졸업에 더 가까운 그런 시기가 됐고, 요즘에는 이제 대학원 입시 관련 영상보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더 저희 트레이닝 단계에 있어서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이제 새로 학교 학생들 들어올 때막다 가서 물어보고 너는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했어? 이런 걸 얘기 안 하거든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학원 준비했을 때가 201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2014년 한 이맘때쯤이었으니까 벌써 6년 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전 얘기를 요즘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때랑 지금의 또 트렌드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테고, 큰 예시를 들자면 저는 이제 GRE 점수를 받았었던 때였고, 이제는 생명과학 관련 분야들은 대학원 입시에서 GRE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렌드도 바뀌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 공식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점수 착착착 쌓아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조금 그런 것보다 다른 주제에 더 치우쳐져서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오래전에 했었던 거고, 굳이 뭐 대학원 입시 관련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또 제가 이제 무슨 영상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도중에 보면 그런 대학원 입시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제그 영상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목록 중에서 위로 거의 올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최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니까. 그래서 더 뜸하게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대학원 입시 영상 안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랑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요즘 실황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저를 조금 주저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고 뭐 이제 제 채널에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 서로 알게 된 사이니까 계속 같이 오래오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깨닫게 되니까 제가 조언이라고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게 됐다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원 지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게 또 성공 공식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메꿔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내가
학벌이 안 좋다. 학벌이 조금 딸린다. 아니면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다. 하면 다른 여러 가지 경력이나 뭐 연구실 인턴 아니면 다른 뭐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했다든지 이런 걸로 조금 메꾸고 뭐 그런 게 없다면 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논문에 어디 참여를 한다든지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더 내 자소서 아니면 이력서에 추가를 해서 분명히 그런 나의 모자란 점을 메꿀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사실 해가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지원자들보다 내가 조금 더 돋보이게 내가 좀 더 잘 기억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여기저기에 배치해두면 일단은 기억에 남는 거라는 것 자체로도 되게 그런 지원 과정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지원 준비를 하시고 퍼스널 스테이먼트를 쓰시고 하면은 뭐 어느 학교든지 어느 분야든지 언제 지원하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 학교는 어떻다더라 이런 정보를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되었지만 나를 잘 알고 내가 가장 잘 돋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어필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나를 못 알아봐줘서 내가 대학원에 합격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일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지원할 때 제일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점들은 학교를 프로그램을 충분히 다 조사하고 알아보지 않은 상태로 지원한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시간에 쫓기고 해서 그래서 조금 미리 내가 대학원 지원 데드라인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요즘 딱 그 시점인 것 같은데 미리 조금 서치를 해보고 교수님도 좀 조사를 해보고 해서 조금 잘 고른 후에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 안에서 또 추린 상태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대학원을 많이 다니고 연구를 좀 한 후에 이제는 더 알잖아요. 어디 학교가 이 분야는 좋고 어떤 교수님이 여기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잘 고려를 해서 지원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딱히 개인적인 스펙을 뭘 더 쌓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원해보지 않았던 그런 학교들의 미련이 가지만 뭐 저는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요. 지금도 좋은 학교, 좋은 랩에서 잘 지내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미리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시작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미리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메일 그냥 한번 날려보고 답장 없으면 말고 답장을 주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그냥 해보는 거죠. 잃을 게 없으니까요. 제가 작년에는 우리 채널에서 제 친구들이랑 같이 SOP 첨삭해드리는 이벤트도 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구독해주신 분들도 더 적었고 채널이 조금 더 조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SOP 이벤트, 첨삭 이벤트 참여해 주셨고 그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 동영상당 한 분을 되게 집중해서 심도 있게 그분의 이제 SOP들을 참석해 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다들 바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여러 명이 만나서 둘러앉아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제가 시간이 되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대학원 지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올 겨울에 지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걸 관련해서 언젠가 뭐 멀지 않은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공유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저보다 더 이제 나중에 대학원에 입학하셔서 더 최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얘기를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저의 혼자의 정보로만 조언 드리기는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 저는 이제 너무 고인물이다 이거죠. 라이브를 같이 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네요. 사실 전 지금 오늘 실험실 갔다가 왔거든요. 갔다 와서 뜨끈하게 우동을 한 그릇 끓여 먹고 사실 지금 좀 졸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봤어요. 오늘 횡설수설 방구석 토크도 아닌데 그냥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피하시는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다 시간이 지나는 게 약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들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대학원 과정에 계시거나 졸업하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팁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